안녕하세요.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.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ADHD 자폐이기는 뇌면역 영양요법 11번째 시간이에요. 오늘은 좀 간단한 주제로 짧게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.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를 갖다 어떤 치료를 하든지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권유를 하는데요. 이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 식이요법을 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실수, 문제점 세 가지를 갖다가 오늘 좀 말씀드릴까 싶어요. 그래서 요 영상을 보시고 나면 미리미리 그 흔하게 나오는 실수를 좀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제목을 글루텐 카제인 식이요법 시 꼭 조심해야 할 세 가지 실수들, 흔히 제가 이제 경험을 하는 거라서 미리 말씀드려요. GFCF 식이요법에 자주 하는 실수 세 가지예요. 오늘 세 가지만 또 말씀드리는 걸로 간략하게 끝낼 거예요. 먼저 잔소리라고 해놨네요. 여러분들이 이제 그 GFCF 다이어트 할 때 꼭 봐야 되는 성분표 보기는 꼭 생활해야 합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그냥 자꾸 저한테 뭘 먹으면 되나요? 안 되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성분표를 갖다 대신 쫓아다니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직접 보셔야 돼요.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냥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일단 가공식품은 무조건 성분표를 다 보셔야 돼요. 이게 땡땡 죽으로 얘기한 땡죽이라고 얘기했네요. 이런 뭐 그 죽 프랜차이즈의 제품을 갖다가 제가 죽을 좋아해서 먹는데 그 중에 몇몇 제품은 제가 먹고 나면 굉장히 더부룩해요. 그리고 안 좋아서 이게 뭘까 그래갖고 왜 그러지 하고는 성분표를 한번 봤는데 놀랍게도 카제인 나트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. 카제인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이 죽 제품을 갖다 먹고 나서도 있는 거예요. 죽에 이제 직접 판매하는 것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죠 포장 용기로 돼 갖고 판매를 갖다 하시더라고요. 이분도 이 업체에서 프랜차이즈 말고도. 그래서 그 포장 용지에서 판매되는 그 제품을 먹었을 경우에 불편이 항상 있어서 보니까 카제인 나트륨이 첨가됐어요. 그러니까 뭐든지 이 가공식품의 고소한 맛이나 이 달콤한 맛을 갖다 내는 데는 이런 글루텐이나 카제인 성분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. 또한 두 번째 꼭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성분표 보기를 생활해야 된다. 더불어서 성분표 보기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. 이제 이게 어떤 분이 유산균 이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성분표 보니까 균 이름만 잔뜩 써 있지 다른 게 첨가되어 있는 게 안 써져 있더라고. 네. 그러면 이게 믿을 수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. 이게 갖다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될 걸 다 피해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무엇이 없다 아니면 뭔만 들어가 있다라고 되게 솔직하게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 업체에 직접 전화해 갖고도 묻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이거 그런 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. 자, 어쨌든 이거 잔소리 먼저 하고요. 자주 하는 실수 세 가지는 첫 번째 간장이에요. 간장을 갖다가 먹으면서 어떤 간장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서 이 간장을 갖다가 구해서 제대로 된 간장을 먹기 되게 힘들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대신할 방법이 없을까? 간장 없이 음식을 하기가 힘들어요.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간장에서 타협하는 분들이 많아요. 간장에서 어쩔 수 없이 간장을 먹입니다. 그런데 이 간장에서 타협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어요.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 간장의 진실이라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. 이 블로그 글이 링크를 갖다 제가 이 밑에 설명란에 링크를 갖다 붙여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보세요. 이분이 참 이 블로그 글을 열심히 잘 쓰셨는데 글루텐 다이어트를 갖다가 보급하시면서 쓴 글 같아요. 우리나라 간장 제품들 갖다 다 찾아서 다 보셨더라고요. 사진도 다 나와 있어요. 그때 이 소맥이라고 미리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응? 다만 이분이 찾아봤을 때 추천 제품으로 밀리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을 이분 블로그에서 추천한 게 청정원에서 만든 햇살 담은 국간장이라고 합니다. 이거는 그래서 제가 찾아봐서 보니까 이 제품들은 밀 성분이 없이 순수한 전통적인 조리법을 약간 변형해서 만들어졌어요. 국간장이. 그래서 이거는 글루텐 프리 간장으로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게 맞고요. 제가 이것도 권장하고 싶은 거는 아예 헷갈리면 간장 대신에 차라리 멸치 액젓을 써라. 액젓의 종류가 좀 있더라고요. 멸치 액젓, 뭐 까나리젓, 심지어 참치젓까지 있으니까
이건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.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 멸치나 이런 등푸른 생선에 대한 반응이 많지가 않으면 그러한 액젓을 써도 무방합니다. 그러나 갈치나 그러니까 멸치나 뭐 이런 데에 그 지연성 알러지 반응 가능성이 있다면 안 쓰는 게 맞아요. 그래서 뭐 생선류 중에 그 반응이 지연성 알러지 반응이 없는 그러한 생선 가지고 만든 액젓들이 있어요. 고등어 액젓도 있고 삼치 액젓도 있으니까 그 액젓을 갖다가 안전한 걸 골라서 간장 대용으로 쓰면은 조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우유는 먹지 말라니까 영양분을 먹지 않으면 이 두유를 갖다가 엄청나게 먹어야 돼요. 이거 정말 그 별다른 생각 없이 두유로 글루텐 카젠 다이어트 중에 두유를 사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두유는 읽어서 보면은 이 진짜 분유 첨가가 이렇게 우유 성분이 첨가되어 있는 두유가 투성이에요. 정말 많아요. 네, 정말 많아요. 이 그 성분표를 보면 분유가 첨가된 두유도 있고요. 카제인 나트륨이 첨가되어 있는 두유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카제인으로부터 자유로운 두유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.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추천할 만한 국내 제품이 두유에 있나 싶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한 가지 있다고 해서 그 자료가 15년, 16년 자료에 있던데 실제 판매하는 제품에서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추천 두유는 찾지 못했고요. 아마 대체 식품으로는 전에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쌀우유는 의미가 있어요. 쌀우유 같은 거를 바꾸면은 뭐 그나마 대체가 좀 되는데 쌀우유도 몇 종류가 있는데 그나마 가바라이스벨이라고 하는 쌀우유는 문제가 덜할 것 같아요. 근데 이것도 또 쌀에 대한 반응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.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 그래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 우유 이게 자꾸 이제 나중에 자꾸 이 영양을 갖다 공급시켜야 된다는 강박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. 이게 두유가 안 되니까 쌀우유도 이런 것도 피하는 게 낫습니다. 차라리. 세 번째는 유기농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. 이걸 갖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식이요법을 얘기했더니 식이요법이 금방 확장돼요. 부모님들 같은 경우 이게 엄격한 사고 없이 그냥 무조건 확장해서 아 얘가 나쁜 거 말고 좋은 거 먹어야지 유기농 먹어야지 이게 제가 강조한 건 마이너스 영양학인데 어느덧 플러스 영양학으로 넘어가서 유기농을 먹어야 좋아 유기농 먹어야 좋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.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유기농이 좋은 게 아니에요. 예를 들면 보시죠. 유기농 케찹이라고 파는 거 있어요. 유기농 케찹. 이 유기농 케찹을 갖다 보고 나면 유기농을 갖다 원료로 만들었는데 잔탄검이라는 첨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잔탄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저기 밀도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점성을 만들기 위해서 첨가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첨가 성분을 갖다 보면 뭘로 만들었냐? 옥수수 밀 콩으로 만들어진대요. 이 글루텐 성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케첩에. 그나마 유기농 케첩엔 뭐 잔탄검만 들어가 있어 갖고 글루텐 유사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유기농이 아닌 일반 케첩에는 사실 카제인도 들어가 있고 문제가 많아요. 케첩 자체가 먹을 게 어때요? 어찌 보면. 네? 자, 그래서 유기농 케첩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글루텐에 문제가 생기죠.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유기농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글쎄요 유기농이 아니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. 더 좋은 걸 찾아 먹는다는 의미로 유기농을 갖다 드신다면 제가 말릴 이유는 없어요. 그런데 이 피해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을 최대한 피해보자 막 이런 개념으로 한다면 유기농의 포인트를 두기보다 가공식품은 일단 의심하고 피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케첩도 사실 이 가공식품으로 판매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가 있겠죠. 자, 요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오늘 그 GFCF 식이요법을 하는 부모님들한테 꼭 조심해야 될 항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오늘 강의 간단하게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번 연장해서 식이요법과 관련된 또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. 예.